여러분 옛날에 서바이벌이라고 함? 우린 서바이벌이라고 불렀는데 야 서바이벌 할 사람! 하면 비비탄총 있잖아 요즘 애들도 가지고 놀지 모르겠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와서 아파트 단지 주차장 주변이라든지 그런 원폐물이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 근처로 가 막 그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나무 뒤에 숨었다가 뿅뿅 뿅뿅 비비탄총으로 막 하는 거임 그 고글 같은 것도 쓰고 그거 서바이벌이라고 불렀는데 우리는 저희 동네에서는 한 가지 더 룰이 있었어 이게 우리가 총 쏘는 놀이를 하는데 정말 아이러니하게 맞추면 안 돼. 맞추잖아? 그러면 씨 또 개X네. 야! 너 왜 나 맞추냐고! 우리 동네에서는 서바이벌 맞추면 개X했는데? 아무튼 저희는 이 서바이벌이 진짜 유행했었거든요. 우리 동네에서. 난 그때 삐비탄 총이 없었음. 그 흔한 권총 한 자루도 없었단 말이야. 그래가지고 홈플러스에서 그때 우리 아빠가 권총을 사주겠다는 거임. 내가 뭐 시험 잘 본 것도 아니고 뭐 딱히 잘한 게 있는 것도 아닌데 사주시겠다는 거임. 권총을 한 자루 사주시면서 아마 4,000원이었나 5,000원짜리 하는 거였는데 이거를 잘 가지고 놀면 나중에 더 큰 비비탄 총을 사주겠다 막 기관 단총처럼 생긴 거 있잖아 큰 거 그것들을 사주겠다는 거야 나 그때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와 하면서 진짜 와 나도 내 인생에서 이제 서바이벌할 비비탄 총이 생겼다 들어가자마자 포장지 바로 뜯어가지고 바로 밖에 나가가지고 뿅뿅뿅뿅 하고 쏘고 놀았거든 그러다가 비비탄 총알을 다 썼음 총알을 다 썼는데 비비탄까지 구매를 했으니까 그냥 주머니에 있는 비비탄 총을 장전을 하면 되는데 또 그때 꼴에 아끼겠다고 우리 아빠가 사랑하는 아들한테 사준 거니까 와 이 총도 너무 귀하고 비비탄 총알도 너무 귀한 거임 그래서 주머니에 있는 비비탄 총알로 장전을 한 게 아니라 그 애들이 갖다 버린 땅바닥에 있는 거 땅바닥에 있는 비비탄 총알을 주워가지고 막 장전을 하고 있었거든 근데 검은색 총알이 있더라 난 그거 못도 모르고 그냥 땅바닥에 있는 동그란 거는 다 비비탄인 줄 알고 다 집어넣어주고 장전했거든 장전 딱 했는데 안 나가 갑자기 총이 망가졌어 구매하고 집에 와서 뜯은 지 10분밖에 안 됐는데 10분 만에 망가진 거야 그래가지고 나 너무 슬퍼가지고 막 엉엉 울면서 집으로 갔다가 또 넘어졌어 넘어져가지고 그 무릎에서는 막 피나고 있고 두 손에는 망가진 장난감 총 들고 울면서 집으로 돌아갔단 말이야 지금 25살 먹음 내 입장에서는 아 진짜 너무 추한 거야 씨 너무 추하고 너무 부끄럽더라고 그때 부모님이 진짜 어떤 마음이셨을까 아 너무 쪽팔려 진짜 아...